준비 한번 요란한 다이어트 운동의 정체는 바로 자전거 운동 중 하나인 스피닝. 그래서 신나는 음악이 필요했던 거로군요. 고강도 운동인 스피닝은 몸의 전체적인 군살 제거에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양한 운동 중 스피닝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스트레스 해소가 좀 돼요. 음악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음악 틀으면서 스트레스 해소 이렇게 막 발 빠르게 구르면 해소가 되거든요. 윤정 씨의 첫 번째 다이어트 비결, 바로 뱃살 빼기의 최적의 운동 스피닝이었네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그녀의 집을 찾았는데요. 아이고, 왔어요. 어린이집 가고 윤정 씨의 절친한 친구 미화 씨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남달리 튀는 미모를 자랑했다는 윤정 씨. 와, 예뻐 예뻐. 확실히 고운 선 봐봐. 그런 윤정 씨가 20kg이나 살이 찌자 미화 씨도 많이 놀랐다는데요. 인사를 하기 되게 머뭇머뭇거렸어요. 뒤에서 못 알아봐가지고. 근데 또 동기 모임이 있어서 다음번에 만났는데 살이 쪘던 윤정이가 아니고 정말 말라깽이가 또 돼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얘는 진짜 그 중간에 대체 뭘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어떻게 뺀 거야? 궁금해하는 친구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윤정 씨. 사실 그녀의 또 다른 다이어트 비법이 바로 이 다양한 식재료에 숨어있다는데요. 다이어트 시에도 단백질 섭취는 필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식이섬유까지 골고루 들어간 균형 잡힌 식단이 두 번째 다이어트 비결입니다.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섭취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끼 정도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듬뿍 든 음식으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뱃살 빼기에 특효라는 이것. 바로 두유 요구르트인데요. 두유 요거트가 포만감도 있고 또 장 건강에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챙겨 먹고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두유와 요구르트를 섞고 뜨거운 물과 함께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데워주는데요. 그 후 8시간의 발효 과정을 거치면 완성! 뱃살 쏙 빼주는 두유 요구르트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재료가 있다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줘서 제가 꼭 챙겨 먹는 거예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우리 몸을 살찌게 하는 비만 세균을 줄여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바로 윤정 씨의 마지막 다이어트 비결입니다. 네, 아까 이게 장 건강에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난 이후로부터는 화장실 가는 것도 수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 속도 많이 편해졌어요.